된다는 거죠. 새누리당, 당시 한나라당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현역 의원 전원 불출마를 각오하고서라도 국민 여론에 맞게 국민 여론에 맞게 제대로 변신하자고 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그럼 변신하려면 현역 의원들이 다수 기득권을 내려놔야 비로소 변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온 차차선의 불가피한 고육책이 25%에서 컷오프지 이것이 무슨 공천의 대원칙이라고 제 주장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아닌데 그게 저는 굉장히 파퓰리스트 그러니까 파퓰리즘은요 정책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공천에도 파퓰리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그 지난 서울시장이 무슨 뭐 공무원 1%를 무조건 뭐 3%를 무조건 잘라낸다든지 뭐 현역 의원 25%를 무조건 잘라낸다든지 이런 게 파퓰리즘인 거죠. 그 이제 공천에 우리가 컨텐츠를 보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주성을 얘기했는데 이제 그 통합민주당이 70%를 경선하겠다고 못했다. 사실은 예. 많은 국민들의 실망이 거기서 온 거예요. 그 왜 그러면 왜 이렇게 됐냐? 한나라당이 모바일 투표를 받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양당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받았으면 그런 일 없죠. 한나라당도 계속 오픈 프라이머리 하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오픈 프라이머리를 안 하고 여론조사를 하게 되니까 민주통합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한나라당을 비난해야지 왜 지지자조차도 민주통합당을 비난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모바일 투표는 도입했지만 예. 이것도 이제 모바일 투표가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게 뭐냐면은 전면적으로 법제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참여가 매우 저조하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과거보다 그러니까 약속했던 것보다 경선이 줄어들었지만 실제로 통합민주당 경선이 87곳, 새누리당 44곳입니다. 두 배죠. 지금 두 정당은 거의 뭐 196, 178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공천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단수공천 109석, 한나라당 134석. 한나라당이 더 많아요. 근데 이런 사실들을 어떤 언론도 쓰질 않습니다. 그래서 네, 국민들이 이슈에 대해서 제가 예, 국민들이 저, 중요한 포인트를 알고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 민주통합당 부분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요 부분을 좀 추가를 해야 제가 되겠습니다. 이야기를 마저 끝낼게요. 예. 그래서 그리고 그 민주통합당의 경우에는 여론조사만 가지고 하지 않고 다면평가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동료평가도 하고 그리고 여론조사도 그냥 단순 지지도만 하는 게 아니라 예. 인지도, 지지도, 무슨 적합도 다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평가를 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어떤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새누리당보다 훨씬 잘 돼 있는 게 민주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재심위원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재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또 최고위원회로 갑니다. 그다음에 또 다시 공심위원회로 돌아가고 재심위원회 갈 때는 이 자료를 본인에게 다 보여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투명성과 민주성, 견제성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컨텐츠로 봐서는 민주통합당은 과거 어떤 공천에 비해서도 엄청난 진전을 이룬 거예요. 그런데 새누리당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아니 새누리 신청해가지고 민주통합당 지난번에도 이재호 의원 올라갔다. 그거는 비대위원과 이그 공천심사위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그 자료를 본인에게 보여.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않죠. 할게요. 잠깐 네.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요. 아니 그래서 조 교수님. 아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평가를 할 때 농객은 저는 정치인보다 더 책임감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 교수님. 왜냐면은 제가 지금 말씀 중에 네. 죄송합니다만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이요. 지금 제도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인데 구체적으로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보복 공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면에 민주통합당에 대하여서는 친노 인사들이 부상을 하면서 이제 그 민주계라고 할 수 있겠죠. 도태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글쎄요. 허언들인가요? 예. 어떻습니까? 그 민주통합당도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 아닙니까? 민주통합당에서도 말도 안 되는 공천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예를 들자면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종석 전 의원은 그 저축은행 관련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화영 의원도 저축은행으로 바로 기소가 된 사람 아닙니까? 아까 조기숙 교수께서 새누리당에도 그 전력에 그런 형사와 연결될 사람들이 10여 명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이 다릅니다. 과거에 형사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다음에 사면 복권이 돼서 이 피선거권,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다 회복된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공천을 받은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민주통합당에도 또 수명이 있어요. 여러 명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과 이번에 임종석, 이화영 사건은 이거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공천을 받아서 한 사람은 서울 성동